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ool in love for you 내 맘에 네 곁에 매디즈러브 뮤직비디오 촬영의 첫 씬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광의 첫 씬을 찍게 됐는데 다행히도 오늘 많이 자가지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오늘 첫 씬은 약간 커튼에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감정을 담는 씬을 찍고 있는데 원래 일단 해보고 있는데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자신있게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 원래 친구였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됐고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랑 그런 것들이 이번 뮤직비디오에 많이 담겨질 것 같아요. 좀 퍼포먼스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조금 더 성숙한? 네. 평소 봐왔던 세븐틴보다 조금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세븐틴입니다. 신기하죠? 네, 좋아요. 됐어요. 뭐 저야 멤버들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세븐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도겸이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상 일상에서 보던 모습이에요. 네. 저한테 익숙한 모습인 걸로. 처음 시도하는 무리예요. 뭔가 이번 곡을 또 좀 잘 어울린 것 같고 아주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컨셉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멤버들도 뭔가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머리, 이런 스타일의 자체 좀 더 무게 있는 너한테 달리로 갈고 있다 라는 평 하고 있습니다. 안무적으로 오히려 예전에 안무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빡세지는 않고 여유로운 모습 그런 거 좀 섞이면서 그래야 감정의 메시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조금만 변화 있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영준이 형도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해줬고 뭐죠? 인정 현실돼요. 오! 그러냐면 너무 잘생겼죠, 완전. 와, 이거는 올려줘야 된다, 솔직히. 아, 잘났지. 와, 예스. 기대해주세요, 뮤직비디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아트워크 글씨가 막 써져 있는데 내가 꿈속에서 너를 다시 봤는데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하다. 꿈과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생생한 촉감들, 생생한 기억들을 표현해 나가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고요. 저기 고양이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디 고양이가 있냐고 딱 봤는데 저게 커다란 고양이가 거대하게 저렇게 아이고 아까 비 안 맞았으려나 걱정되네. 아, 저거 나야?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ool in love for you 내 맘에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신선해요. 안무 자체가 기존에 했던 세븐틴의 느낌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세븐틴 달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그 어느 앨범보다 좀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걱정 반 설렘 반인데 구성이나 안무나 보면 달려가는 컨셉이 많아요. 달려가면서 빠지고 들어오고 그 자체가 저에게 좀 많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 방송이나 무대를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엊그저께랑 어제 소리라고 오늘은 진짜 쨍쨍하네요.
사실 아까 제가 할 때 좀 더 액팅이고 감정 좀 들어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앞으로 촬영도 이 감정을 유지하게 너의 캐릭터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느낄 때 이 노래 저한테 되게 강렬하고 그리고 뭔가 감정 되게 집중된 노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표현할 때 좀 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좀 꺼집어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네, 그거로 이제 감독님이 피치를 하셔서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신도 이런 감정 이어서 하겠습니다. Yes, sir. 되게 큰 고양이 한 마디 있어요. 이거 이름이 하루야 하루. 그래서 지금 하루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널 만나 내 마음이 계속 더 절어서 우리 사이란 친구로는 모자라 난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안녕 이번에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녹음을 많이 안 했어요. 처음에 딱 부르고 아 그래 두 분만 더 해보자 넵! 딱 불렀어요. 자 흠내게 심장 속도 여기랑 그 후렴 가이드 때부터 아 여기 내 파트일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딱 제 파트가 돼가지고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캐럿들 너희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You are my home.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사실 어제랑 엊그제는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날씨 또 비 왔다가 괜찮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 날인데 덥긴 하지만 좋은 날씨에서 이렇게 자연광을 받으며 참 이쁘게 잘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고 저희 멤버들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2021년에 이제 세븐틴이 풀어나갈 사랑의 이야기에 단체 첫 번째잖아요. 촬영에 임하는 모두들 다 좀 신중한 것 같고 또 한 번 세븐틴의 어떤 성장이라고나 할까요? 네, 변화라기보다는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도전해보고 싶었고 또 우지가 너무 고생해줬기 때문에 잘 부르고 싶었고 이렇게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항상 좋아하는 곡으로 나오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속도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아련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노래 되게 새롭고 뭔가 새로운 표현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했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청감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곡인 것 같고 평상시에 드라이브하거나 일할 때 그냥 흘러가듯이 편하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새로 할까요? 그럼요. 우리 항상 새로운 음악을 내왔는데 이번이 근데 제일 새로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우형 의상도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래? 기립근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13명의 청년들은 사랑을 주게 됐습니다. 네. 오호! 이제 우리 남은 게 B씬인가? 네? 보시고 계신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레디 투 러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남은 뮤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 저희 세븐틴 유얼 초이스 앨범 타이틀곡 레디 투 러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 앨범도 뭐 세븐틴은 늘 그랬듯이 수록곡들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요. 제가 작업 참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다양한 곡에.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Hi guys, our 8th mini album is coming out. Our song Ready to Love is also coming out, so hope you guys look forward to it. It's a great song and it's gonna be a lot different from like all of the other songs that we ever did. And the performance is also very, very different, so be sure to look forward to it. Ready to Love 그리고 6월 초이스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푹 빠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